그냥 뭔 시커먼 걸 뒤집어 쓰고. 최근에 개봉한 영화 수상한 그녀는 성인 배우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배우 심은경이 주연을 맡아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면서 흥행을 불러일으킨 영화입니다. 영화는 칠순의 오말순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20살의 처녀로 젊어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젊어진 할머니가 오우들이라는 이름으로 경험하게 되는 여러가지 사건들은 관객들에게 적절한 웃음과 함께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영화가 이러한 소재의 이야기로 우리 사회에 시사하고 있는 점은 과연 어떤 것일까? 먼저 유념해둬야 할 요소로는 영화 속 오말순 할머니의 주변 인물들이 있습니다. 국립대학 교수직을 맡은 아들 반현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라 속 편할 날이 없는 며느리 애자, 88만원 세대 손녀 반하나, 헤비메탈 밴드의 인생을 건 자유로운 영혼의 손자 반치하, 어린 시절부터 우매불망 할머니만 바라보는 옆집 할아버지 박씨, 아버지에게 들러붙어 시간과 돈을 축내는 박씨의 철없는 딸 박나영, 이들은 모두 자신의 가슴이 시키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 반현철은 젊었을 적부터 온갖 고생 가운데 자신을 길러온 오마순 할머니에 대한 부채감을 안고 있으며, 며느리 애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시집살이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은 모두 가슴 속에만 묻어둔 채로 살아갑니다. 손녀 반하나는 집에서 하염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지 않으며, 손자 반지아는 자신의 이름을 딴 반지아 밴드를 이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곡을 쓰지 못합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어렸을 적엔 더부살이를 하느라, 나이 들어서는 다 큰 딸을 먹여 살리느라 자신만의 삶을 살지 못하며, 박씨의 할아버지의 딸 박나영은 자신에겐 오드리와 같은 젊음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나이든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 지키기에만 급급한 채 그 젊음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화 속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년, 장년, 노년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잘 상징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서 오말순 할머니가 젊은 처녀인 오드리가 되어 보여주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유념해둬야 할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젊은 처녀 오드리는 영화 로마의 유리 속 오드리의 번처럼 산뜻하게 자신을 가꾸고서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줍니다. 손자 지아의 반지하 밴드에서 보컬을 맡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로 뜨겁게 노래하며 자신감 넘치게 방송 무대에도 서고 가슴 두근거리는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산뜻하게 자신을 한껏 꾸미고서 새신을 신고 양산을 쓰고 거리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오드리의 모습 속에는 다른 이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던 청춘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칠순의 할머니가 20살의 처녀로 돌아간 이야기를 담은 영화 수상한 그녀는 젊은 청춘 오드리를 통해 청춘의 열정을 우리 사회에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고발 리포트 전규식이었습니다.